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개편을 맞아 새롭게 준비된 대박 플러스 진행을 맡은 강혜림입니다. 개편을 맞아 새롭게 변신한 저희 대박 플러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국내 증시 상황과 함께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최고의 투자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조민영 전문가, 이재선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롭게 시작한 대박 플러스 첫 번째 순서로 국내 증시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2천억 원대 순매수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현지 시각 내일부터 열리는 미 FOMC를 앞둔 투자 관망세의 영향으로 1970선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86포인트 오른 1972.27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385억 원과 812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44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 종목과 하한가 종목은 없었으며 업종별로는 내림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32포인트 상승한 679.64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웹젠과 메디톡스 등이 5%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금일 국내 주식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오늘 장 분석해보겠습니다. 주민영 전문가님. 네. 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해 주시죠. 뭐 저는 시장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책에 이어서 좀 급격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죠.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벤트 경계감 속에서 이제 좀 약하지만 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찌됐건 상승 마감한 모습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장 관심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LG생활건강을 좀 집중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화장품 관련주예요. 그런데 중국 수출과 중국 여행객 증가로 화장품 업종이 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과대 낙폭이에요. 지금 급격하게 시장이 좀 흔들리고 하면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중국 화장품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약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을 좀 시장 관심주로 편입하셔서 집중 있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선 전문가님 의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선 전문가님. 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셨던 분은 기분 좋은 마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JDI 파트너스 이재선입니다. 자, 지난주에 금요일 날까지 우리 증시 상승 마감을 했고, 또 유럽 증시와 미 증시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는 굉장히 좋은 모습, 1985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눌림이 나오면서 경계성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환율이 1200원 이상, 1240원 정도를 이제 상한선으로 놓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주식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거의 2조 5천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핫머니성 단기 자금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의 욕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오늘도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선물로 약간의 지수의 눌림, 그리고 경계성, 관망성의 이런 눌림 조정이지 단기적일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관점 제시해 드리고요. 이럴 때에는
아까 LG그룹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주사인 LG 쪽을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회사들이 뭐 LG화학이나 LG생활건강, LG생명과학 생명과학 등 뭐 다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고 또 LG전자라든가 LG이노텍 등 이제 스마트카, 뭐 전기차 전장 부품이나 OLED 시장에서도 더욱더 앞으로 성장세가 이제 앞으로 주도업종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일 국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대박 플러스 첫 번째 순서로 조민영 전문가의 기법 강의로 본격적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변신한 대박 플러스 첫 번째 단추를 끼워줄 강의의 주인공 알까기 기법이라는 재치 있는 기법의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전문가죠. 조민영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조민영입니다. 지금 혼자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아무래도 만족하는 수익률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까기라는 기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알까기가 뭐냐면요, 지금 시장이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바닥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평선이 아무래도 이평선 아래에 주가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두려우셔서 또는 역별이라서 매수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리면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가져왔어요. 캔들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캔들 하나로 어떻게 잡을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차트는 뭐냐면요. 파티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파티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름만 보셔도 게임즈라는 걸 다 아실 텐데요. 지금 바닥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셨다면은 182.5%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182.5% 위에서 잡았다면 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밑에서 어떻게 잡을 수 있었느냐, 이 캔들 하나 가지고도 가능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캔들 하나 가지고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만약에 복잡하게 보조지표나 이평선을 추가로 사용하셨더라면 보시면은 역별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매수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두렵단 말이죠. 기준도 없고 또 정보도 많이 없을 것이고 이런 바닥에서는. 그래서 캔들 하나 가지고 어떤 캔들만큼 또 주가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만큼 캔들이 나타내는 의미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부해 나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캔들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제 알까기 기법을 아시려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겁니다. 일단 캔들의 구조를 먼저 알아보셔야 될 텐데요. 고점과 저점, 시가와 종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양봉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아시는데 음봉에 대한 부분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모두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제가 무료 강연을 좀 하다 보면은 많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고 여기 위에는 어디고 여기가 어딘지 한번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한번 저랑 그러면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양봉 부분이에요. 양봉 부분인데요, 이 위에는 무조건 고점입니다. 고점, 고점,
고가죠, 고가. 그러니까 장중에 최고로 높았던 가격이고요. 지금 이 맨 아래, 꼬리의 맨 아래의 부분은 저가라고 합니다. 저가. 그러니까 저가라는 거는요, 장중에 최고로 낮았던 가격을 저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가 같은 경우는요, 장중에 출발했던 가격. 여기 꼬리 같은 경우는 터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자라고 말하고 몸통을 태양이라고 많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몸통, 시작한 부분을 시가라고 합니다. 시가. 그리고 끝나는, 장중에 마감하는 가격을 종가라고 합니다. 종가. 쉽죠? 참 쉽습니다. 근데 이걸 왜 알려드리느냐?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 캔들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음봉 한번 보죠. 음봉 한번 보겠습니다. 음봉도 마찬가지예요. 음봉은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고가와 저가는 똑같습니다. 고가와 저가는 똑같은데 시가가 달라요. 시가가 위에 있어요. 위에. 시가. 그리고 아래에 종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모르셨다면 확실하게 아시고 넘어가시고요. 또 아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느껴지셔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보면 누구든 딱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종가, 마감 가격이고요. 시가, 처음 형성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저가는 가장 낮았던 가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고가는 가장 높았던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써있죠?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 이게 뭐냐면 양봉이 떴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매수 세력이 셌기 때문에 여기서 살려고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살려고 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려고 했었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이 주가가 이 종목이 매력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간 거겠죠. 그 음봉이 반면에 음봉이 떴던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매도의 압력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팔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도 나는 팔래. 더 싼 가격에서도 나는 팔 거야. 그리고 이 가격에서도 난 팔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제가 캔들만 보고도 어떻게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부분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에머슨 퍼시픽이라는 일봉 차트예요. 주가를 보시면요. 주가가 어떻게 돼요?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는데 여기 보세요. 딱 여기 양봉이 뜹니다. 그 거래량도 추가적으로 좀 떴어요. 근데 여기서 어디서 지지선이 생기는지도 보셔야 돼요. 양봉이라는 거는요. 저점에서 상승 반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주체 세력의 평당가가 높아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 종목 에머슨 퍼시픽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이 양봉 뜬 흐름 뒤에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자, 이렇게 지지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꼬리가 달리는데 이탈하지 못하는 모습. 계속해서 지루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기 지지라인 형성을 하죠.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주가가 바닥인데 누군가가 이렇게 주가를 띄웠다면 평당가가 당연히 높아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지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다음 흐름은 다음날 바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양봉이 뜬 후에 25%나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모습.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머스 퍼시픽 뿐만 아니에요. 금호엔티라는 종목은 오늘 장중 상한가 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장중 상한가 갔는데 뒤늦게 뭐 상따라든지 이런 거 안 하시더라도 미리 잡을 수 있는 흐름. 제 강의만 들었어도 잡을 수 있는 흐름이 뭐였냐면 이 부분에서 금호엔티 이때 올라갔단 말이죠. 장대 양봉이 났어요. 물론 거래량도 늘어났어요. 근데 거래량이 줄고 계속해서 횡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지지라인이 형성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수세들이 강해졌지만 이 부분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일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절반 정도를 바라보시고 지지대 라인으로 바라보시고 이때 지지대 라인이 형성했을 때 매수하는 것이 타이밍에 딱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알까기라는 게 뭐냐면요. 나한테 덤볐던 종목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봉을. 그렇게 해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금호엔티라는 종목 말고요.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은봉의 이제 매도의 압력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 매수하는 타이밍도 잡았으면은 매도하는 타이밍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은봉이 떴고 절반 정도 잡으셨죠? 근데 여기서 계속 저항이 생깁니다. 저항이 생기고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이 저항대 형성이 돼서 여기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차트만 보시면은 여기가 바닥을 다지는 부분 같잖아요. 그런데 차트를 좀 늘리셔가지고 크게 보셔가지고 이런 저항대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부분도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봉 조광피역이라는 일봉 차트예요. 자, 보시면 여기서도 장대 은봉이 나왔어요. 좀 길게 좀 늘려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장대 은봉이 나왔어요. 근데 저항대 라인이 여기서 형성했는데 매도세가 얼마나 셌으면 여기 닿지도 않아요. 닿지도 않는데 어찌됐건 여기서 한번 더 나왔다가 여기서 잡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계속해서 낮아지죠. 추세적으로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한가가 나와버리게 됩니다. 하한가. 하한가가 나와버리게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과대 낙폭주라는 그런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렇게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요. 대부분 여기서 과대 낙폭주라고 생각하시고 막 따라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얘 보시면은 또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자 보시면 하한가가 나온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저항대가 걸리고 여기 주체 세력들이 어떻게 됐어요? 던졌기 때문에 하한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나왔을 때 올라오지 못하고 쭉 내려가는 모습,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캔들 하나만 봐도 양봉 하나, 음봉 하나 이렇게만 봐도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가지고 매수 매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제 알까기 기법을 배우기 전에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캔들을 해석하셔야 예외적인 부분들을 받지 않으시고 혼자서도 낚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어떻게 해요? 대부분들 답만 알려주죠. 그렇게 하면 절대 시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원리를 알아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그다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양봉과 음봉이 있는데 양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시가가 종가보다 작다. 그래서 가격이 시가가 작고 종가가 크다라는 거고요.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한다.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저점에서 상승 반전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매수의 힘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은봉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종가보다 작다. 그리고 저항으로 작용하고요. 고점에서 하락 반전한다. 또 매도의 압력이다라는 거. 이것만큼은 제가 정리해드린 이것만큼은요. 별표 한 10개 치고 외우셔야 됩니다. 별표 한 10개. 알겠죠? 그렇게 해서 외우셔야 이 부분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요. 절대 차트의 흐름을 보실 수가 없어요. 캔들 같은 경우 캔들만큼 실시간 장중에 실시간으로 가격대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익히셔서 하나하나 배워나가자고요. 제가 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런 손실 계좌들 혼자서 스스로 극복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익히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에서도 해석을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HTS 키셔가지고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들 공부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복습해서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이거에 맞는 제 기법에 맞는 종목도 가져왔어요. 몇 개? 두 개 가져왔습니다. 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는요. 매출액이 14년에 뭐 1418억 원이었어요. 근데 15년에는 4581억 원으로 연간 10%가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예, 1,581억 원이죠. 그리고 자회사 같은 경우에 자회사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그동안 하락했던 것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경쟁력과 고객사 다변화로 이제 실적 개선이 또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3개월간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바라보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떻게 됐냐. 기간의 그 누적 순매수를 한번 볼게요. 이 빨간색이 기간이고, 노란색이 개인이고, 파란색이 외국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매수세를 보시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매수를 할 수가 있는지, 공격적이게 급작스럽게 돌려지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바라보셔야겠죠? 근데 주가는 아직 바닥인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 바닥에서 양봉이 한번 나오고 돌려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자, 이런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요, 손절가는 12,550원에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바닥을 좀 다졌지만 월봉 기준에서 목표가는 월봉 기준에서 좀 잡아드릴게요. 월봉 기준에서 좀 잡아드리면요, 17,5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일진 머티리얼즈처럼 강력한 세력의 주체 세력의 그런 매수세가 있거든요.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15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했고요. 음원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증가 지속이 계속해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뮤직의 또 성장이 또 기대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꾸준한 매수세. 근데 주가는 바닥이다. 어떻게? 지금 외국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 있어요. 개인 물량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얘네들이 여기에 있는데 주가가 바닥이라는 거는 곧 바로 반등을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표가와 손절가 설정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오늘 기법 설명해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양봉이 떴고요. 또 거래량도 나왔습니다. 주가는 바닥에서 올라와준 모습. 여기서 한번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반 정도 잡으셔서요. 11,3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왜 그러냐면요. 자, 이 부분에서도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지우개가 여기 있네요. 보시면은 바닥이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잘 보셔야 될 게 뭐예요? 복습 타이밍이네요. 딱 보시면은 여기서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올라갈 때 어떻게 되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서 더 큰 양봉이 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평단가가 이만큼이나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매수를 했겠지만 요 정도는 상승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차트만 보셔도요, 얘네들의 평단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차트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 보시고 손절가를 잡으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 양봉의 절반 정도. 근데 갭이 떴어요. 갭이 떴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부터 양봉이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반 잡으시고 손절가 잡으셔서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벅스 같은 경우에도요. 손절가를 11,300원에 잡아드릴게요. 11,300원에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길게 잡아서 월봉 차트 기준으로 17,4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대박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잡으셔가지고 한번 계좌 전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잘 맞는 종목도 없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들어가셔서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복습 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차트 먼저 한번 볼게요. 일진 머티리얼즈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자, 이거 좀 힘드네요, 좀. 잘 안 눌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 잡으시라고 그랬어요. 왜 절반 정도를 잡는 이유는 뭐냐? 시장이 밀릴 경우에는 약간 거래량이 죽으면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잡으시는 거를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는 적어두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적어두셔야 내일 대응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일 당장 화요일인데. 자, 보시면 12,550원 적으셨죠? 그리고 목표가는 월봉 기준으로 매물대가 있는 17,500원으로 바라보시면 될 거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벅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일봉 차트 기준으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형성이 됐으니까 이거만큼 기회가 좋은 건 없다. 또 기관만 사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만 사는 것도 아니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다. 어디서? 개인이 없는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벅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음원 가격이 비싸지니까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터주가 올라갔던 부분들 또 로엔이나 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 벅스는 사실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방인 것만큼 좀 게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 11,300원 적어두시라고 했어요. 적어두시라고 했고 이 부분들 꼭 잡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17,400원 꼭 적으시라고 말씀드렸죠. 내일 장에 꼭 확인하셔서 이 조민영의 실력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 보시려면 앞으로 월요일마다 채널 돌리셔가지고 찾아오셔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제가 오늘 알까기 기법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린 이유는요. 알까기 기법을 알려드린 거는 4개만 보면 됩니다. 4개의 캔들만 보면 되는데 시세를 이해하기 전에 앞서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아셔야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더하기 뺄셈 모르고 곱하기 나눗셈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야 더 높은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두세 계단씩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근차근 알려드린 이유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성공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오늘 부분들은요. 꼭 익히셔서 외워가시기 바랄게요. 이해가 아니라 오늘은 뭐다? 아까 정리해드린 내용 익히셔야 된다. 외우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반드시 강력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종목들 꼭 매수하셔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조민영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민영 전문가의 알짜 종목을 선정하는 알까기 기법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첫 강의로 캔들의 구조와 원리, 그리고 이에 따른 관심 종목인 벅스와 일진 머티리얼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대박 플러스 이번 두 번째 강의는 황금 바닥줄을 잡는 미다스 이재선 전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DI 파트너스의 이재선입니다. 네, 서울경제TV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앞에서 소개해 주셨듯이 황금 바닥주, 제가 기존에도 주도주, 성장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아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몇 배나 불려드리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전문가입니다. 자, 소개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자, 오늘부터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추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시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닥에서부터 추세 상승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잡아서 쭉 끌고 가야 여러분의 계좌가 몇 배나 불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TV에서 어떤 종목들이 나와요. 상승하면은 뇌동매매하죠. 자, 아, 이거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나도 한번 사보는 거죠. 근데 매수하면은 또 그게 또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또 매도를 하면은 이게 또 다시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뇌동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단타는 절대 여러분의 계좌를 살찌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정말 우량한 종목들로 해서 바닥에 잡아서 천천히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하십시오. 뭐 고수분들이야 끌고 가면서 매매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잡아서 끌고 가는 매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추세에 대해서 정말 쉽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뭐 대림비앤코 같은 경우가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리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종목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아, 그래요. 종목을 먼저 그럼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고 갈게요. 네. 여러분 대림비앤코 같은 경우 작년에 보셨나요? 2014년 마지막에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흑자 전환이 되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죠. 거의 9배 가까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간단히 가격 조정 후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 법합니다. 자, 보세요. 자, 건설 분야가 침체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기업은 12년 동안 우리나라 욕실 브랜드의 1위 기업이에요. 여러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자 화장실을 안 가봤으니까 가면은 소변기 그리고 양변기 그리고 세면대에 보면은 대림이라는 글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는 걸. 자, 그 해당되는 위생도기를 제작하는 기업이고 우리나라 욕실 브랜드 1위 기업 12년 연속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금 건설주들이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건자재주 또한 탄력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건설주가 아니고 건자재주냐? 여러분들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많단 말이에요. 상승하는데 시총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은 있어요. 추세적으로는 좋지만. 하지만 요 건자재주 같은 경우 중에서 한샘 같은 경우도 같은 건자재주인데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인 다음에 최근에는 상승폭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약 2천억대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대림비앤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앞으로도 상승할 자리가 굉장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간단히 실적을 볼게요. 아까 흑자 전환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자, 영업이익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2013년부터 이제 해가지고 흑자 전환되고 그리고 나서 꾸준히 실적이 향상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굉장한 상승률 그리고 올해도 상승률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다. 월봉 차트에서 보시면은 자, 월봉 차트에서 바닥에서부터 거의 9배가량 대세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보이시죠? 엄청난 상승이에요. 그 후에 항상 올라가지만은 않죠, 주가가. 그 후에 가격 조정을 이렇게 보입니다. 가격 조정을 보이고 쉬어가는 거죠.
천천히 쉬어가는 흐름에 있어서 그 다음 이제 횡보를 합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죠, 가격이. 그리고 드디어 지난달이죠. 2월 달에 여기 저항 라인을 뚫고 상승 파동이 이제 막 시작되는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1차 상승 파동 그리고 2차 상승 적어도 이 부분까지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일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일봉 차트를 봐도 지금 그 횡보를 하다가 상승, 그리고 또 횡보를 하다가 또 상승, 그리고 가격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는 깨지지 않았죠. 추세적으로 깨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조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거래량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하락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은 이거는 조정입니다. 조정. 근데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큰데 이거를 소화한 매물이 없어요. 위에서. 그럴 경우에는 추세가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돌파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뭐 내일 시가로 매수하셔도 충분히 좋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13,500원을 이탈하면은 일단 짧게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돌파할 때 재매수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아까 월봉 차트에서 보여드렸죠. 자, 정고점이 거의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기술적인 저항은 이제 2만 7천 원부터 생기게 됩니다. 2만 7천 원 가면은 여러분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나는 더 보고 싶다. 그때 갔는데도 건설주나 이런 건자재주가 더 상승을 할 것 같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빚이 꺾일 때까지 들고 가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데린비앤코의 전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번 종목은 이제 미래 ING라는 종목이에요. 자, 미래 ING 같은 경우는 뭐 솔루션 사업이나 방산 보안 산업 뭐 이런 부분에서 뭐 K9 자주포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의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협력업체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작년에 굉장히 이슈였던 바이오 산업까지 영역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재무 구조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량이 300억이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서 신사업에 진출했는데 어디로 진출했느냐? 자, 바로 엔터 사업. 중국하고 드라마, 영화 제작 이 부분이 엊그제도 뉴스가 나왔었죠.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어요.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탈피되고 계속 적자 행진하다가 지난 분기에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제가 지난번에 기아차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대세 상승을 이룬 게 턴어라운드 테마, 영원한 테마입니다. M&A 테마와 턴어라운드 테마 이 두 가지는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이 부분 알고 계시고요. 자, 이 부분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집중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한 천억 전후 되는 요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는 안 가져요. 바스켓 매매할 때는 시총 상위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미래 ING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 1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잠깐 쉬는 사이에 주가는 같이 똑같이 상승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죠. 자, 외국인들 평당가보다 현재 주가가 낮습니다.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손해보려고 하진 않았겠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해 보셔라.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이다. 네. 메이저들이 좋아하는 종목. 눈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월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추세가 깨지지 않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깐 밑에 꼬리를 달았지만 바로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주죠. 자, 거기다가 추세 하단이에요. 하단.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다. 추세 꺾일 때까지 가져가면 되겠죠. 이런 종목은. 자,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일봉 차트 같은 경우 지금 상승을 하다가 잠시 정체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횡보 추세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2,300원 정도에서 그 지지를 받고, 여기, 자, 2,800원 정도가 저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사업 다각화와 이제 흑자 전환, 이런 이슈는 실적 턴어라운드 좋다고 했죠.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돌파할 것으로. 그래서 지금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도 없죠. 만약에 불안하신 분들은 여기서 일부 찰실현하고 더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턴어라운드 좋게 보고 있고 실적도 좋게 보고 있고 추세 상승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 좋게 보고 있고 지금 하단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조금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두 배가 넘는 6,000원까지 바라보셔도 여러분이 무리가 없을 종목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내용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강의가 조금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두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예를 들어줬던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을 왜 배워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추세. 여러분들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을 해서 이 기업 가치와 앞으로 재무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공부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경제TV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셔라.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술적 분석입니다. 제가 그래서 추세선을 가져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있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런 기술적 분석까지 다 포함을 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추세. 추세라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일정 부분의 힘으로 나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다 하면은 그 힘이 유지되고 있다. 자, 상승 방향이다 라고 하면은 몇 년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안 계속 추세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아까 베린비앤코도 보셨죠. 작년에 굉장히 한 7개월가량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승하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세에는 세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 그리고 하락 추세, 그리고 또 횡보 추세가 있어요. 아까 상승 추세는 다 보여드렸죠. 지금 있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자, 상승 추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상승 추세는 그냥 주가가 높아지는데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고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점을 높이면서. 보시면 여기도 저점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죠? 이런 종목이. 저점을 높이는 게 이게 추세가 상승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가 하락하는 이제 추세 하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부터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을 이으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상승 추세선, 이렇게 이으면은 하락 추세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하락 추세선은 왜 알아야 되냐? 나는 수익만 내면 되는데.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락 추세선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종목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사면 떨어진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 종목이 추세가 상승에 있는지 아니면은 하락 부분에 있는지를 먼저 살피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매수해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혹시 보유하고 있더라도 매도를 해야 될 종목인지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요 횡보 추세라고도 말씀드렸죠. 자, 횡보 추세. 횡보 추세 같은 경우는 상승이나 하락이 없어요. 그냥 옆으로 쭉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일정 기간에. 그래서 박스권이라고도 합니다. 요 주가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단 왔을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 종목을 사고 싶다. 근데 아직 횡보 중이다. 그러면 하단이 왔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단 가면은 돌파할 것 같아도 적어도 절반 아니면 70% 이렇게 분할로 일부라도 차익신을 하시고 돌파를 했을 경우에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고급 기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도
강의를 다 마련해놨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거래량도 있고 이평선도 있고 이 추세에 대한 거는 많이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이 부분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부분 많지만 첫 강의니까 좀 쉽게 가는 겁니다. 그냥 하단 왔을 때 매수해서 상단에서 그냥 매도를 해라. 이 부분이 횡보 추세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박스권 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 지수 지금 갇혀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 갇혀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6년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닥 지수가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6년 동안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매매를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수익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지금 현재도 박스권에 갇혀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1850선에서 뭐 2050선 정도까지 해서 뭐 하단 상단에서 갇혀있죠? 그 부분만 이탈하면은 또 복귀하고 돌파하면은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이슈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슈 가운데도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굉장히 호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확실하게 글로벌 증시가 이제 안정세를 찾았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횡보 추세에서. 그리고 나서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인비행구처럼 돌파를 했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매수를 하시면 돼요. 코스피는 그러면은 더 크게 가겠죠. 횡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예를 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전까지 코스피는 이제 이렇게 박스권 매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대림비앵코랑 똑같아요. 코스닥도 차트 보시면은 상승 후에 눌려가지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코스닥이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오늘 이렇게 추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시간에는 저 추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예제들이랑 다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이해가 쉽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아주 쉬운 매매를 하겠다. 그리고 두 종목, 대림비앵코 그리고 미래아인지 이 두 가지 종목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앞으로 추세가 상승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서울경제TV에서 이제 배너 찍고 오시면 저희가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JDI 파트너스의 이재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재선 전문가의 황금 바닥줄을 잡아라 추세선을 정복하는 비법과 그 기법에 따라 포착된 종목이죠. 미래아이엔지, 대림비앤코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방송이셨는데요. 네.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제가 사실 방송에 나오면서 사실 서울경제는 처음 저를 소개시켜드리는 방송이라 좀 기대도 많이 했고 그 기대만큼 또 긴장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다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 상세하게 또 자세하게 섬세하게 해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그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잘생긴 제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얼굴 클릭하시면요 제가 해드리는 그런 강의들 자세한 강의들 자료들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오늘 종목들까지 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 내용들 설명 들으시려면 제 얼굴 꼭 클릭해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재선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네. 저도 오늘 서울경제 그 시청자분들은 처음 찾아뵙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긴장은 됐는데, 그래도,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즐거운 종목을 드리고 즐거운 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배너 찍고 오시면은 제가
오늘 강의해드렸던 자료들이 있어요. 아까 PPT 자료는 공개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전략 게시판에 오시면은 저희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었죠?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주시면 이 부분에서 제가 방송에서 다 못다한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변신한 저희 대박 플러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저희가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전략만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